스포츠원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최근 들어 시원 씨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그 인기를 반영하듯 방송이 안녕하세요. 시작되자마자 눈에 띄게 늘어나는 접속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폐 여관이에요. 자, 이쪽 건물이고 여기서는 실제로 또 귀신이 찍힌 적이 있다고 해요. 자, 일단 여기가 초입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고 왠지 모를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1층이고요. 방송을 위한 장비마저 남달라 보이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EMF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자기장 측정기라고 보시면은 좀 편해요. 심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비. 자기장이 이제 좀 변화가 있으면은 이제 불이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만약 자기장에 변화가 있다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여기저기 동태를 살피는 시원 씨. 이곳이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다. 아직까지는 뭐 측정기에 반응이 오는 건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뭐라도 반응이 있어야 할 터. 그런데 영초 용하기만 하다. 혹시 제작진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일까? 프리시 좀 봐주세요. 특정하게 어떤 자국 같은 게 있으면 확실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로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방송은 어느덧 중반부로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은 상황.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모션인식 카메라를 장착한 장비예요. 이거는 이제 적외선이 탑재가 돼 있어요. 빛이 없어도 이제 이렇게 무용 지형지물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양 고스트 헌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장비를 제가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바로 잡혔네. 지금 문쪽에 서 있어요 지금. 장비를 바꾸자마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허허, 그 참 신기하구만. 이런 공포 방송을 볼 때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무작정 다 이런 거를 귀신의 현상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적인 결합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지야, 한번. 오늘같이 이렇게 그 안 뜨라고 해도 안 뜰 수.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시원 씨. 얘들 다 지하에 있었구나. 사람들 오니까. 오, 강한데요 이거? 아니 지하에서 반응이. 오! 네 칸까지 지금 네 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자기장의 움직임이 거센 반응을 보인 것. 반응이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제일 세요 지금. 가장 활발하고. 모션 인식 카메라를 작동시키려던 그때. 있다. 없어졌어요. 저기 문쪽이죠. 문쪽. 그죠? 근데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지혜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무슨 낌새라도 느꼈는지 서둘러 지하를 빠져나온다.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구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공포 체험 방송에 왜 열광하는 걸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란 대답이 지배적인데 연령층은 어떨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궁금하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30대, 50대도 있고요. 40대. 30대, 50대도 있으신데? 비로그인을 제외하고 로그인 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시면은 압도적인 숫자가 이제 30대에서 40대. 네네. 그다음 20대도 이제 그 시청자 목록이 나오긴 하는데 20대하고 50대하고 좀 비슷비슷한 정도.